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펭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한은행의 면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신한은행 면접 강의에 앞서서 먼저 신한은행이 2017년 그리고 2018년 상반기 이렇게 시간을 지나오면서 면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절차가 조금씩 2017년, 18년 들어서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평가하는 부분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면접 과정은 어떻게 바뀌었고 그 바뀌는 과정들에서 안 바뀌고 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께 이해를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한 공간 안에서 면접관 두 분 혹은 세 명의 면접관 분들이 모든 면접 과정을 진행하는 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보통 조직에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오후에는 주로 개인, 지원자 개인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신한은행 정규직과 RS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규직을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규직 면접 과정 안에 RS직의 면접 과정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RS직을 지원하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실 건 없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PT 면접이라고 한다면 PT 면접에 기출되는 문제가 ICT직군 혹은 개인금융, 기업금융 이런 분들에 비해서 RS직군의 그 PT 면접 주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쉽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PT 면접이 있는 건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면접 시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한 7시 정도에 신한은행 서울에 있는 본점에 모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하셔서 한 7시 30분쯤 그 버스에 타서 신한은행 기흥연수원으로 보통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 과정 중에 신한은행 직원분들이 이제 샌드위치나 마실 것들을 주면서 이제 먹으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한 8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연수원에 도착을 해서 강당에 모여서 면접 과정이 시작이 될 거예요. 원래 2017년의 경우에는 이 연수원 도착한 다음에 뭘 했냐면 가장 먼저 인적성 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죠? 2018년 들어오면서 면접 과정 안에서 인적성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적성 검사를 그 전에 필기 과정에서 결국은 객관식 필기 과정에서 NCS와 객관식 경제금융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면서 함께 이제 보게 되면서 인적성 검사 자체가 면접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자체가 이제 남게 되죠. 꽤 긴 시간, 한 2시간 정도가 오전에 비게 됐어요. 원래 이 자리에 그 인적성 검사가 있었는데 인적성 검사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집단적인 행동을 할 때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상반기부터는 예를 들면 카드게임이나 레고를 함께 맞춘다던가 퍼즐을 함께 맞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집단 그 조원들이 함께 어떤 게임을 진행하는 시간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보통 두 가지 게임을 진행하는데 하나는 신한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을 카드게임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레고게임이나 아니면 퍼즐 맞추기 이런 그 팀 활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 가치평가하는 시간이 들어간다. 이 신한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당 강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강좌 부분에서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밥을 먹게 되는데요. 이 순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오전에 이 카드게임이나 레고게임, 퍼즐게임을 하게 되고 밥을 먹고 토론 면접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밥을 먹기 전에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트렌드는 점심을 먹고 토론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이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토론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안내를 드리면 2017년, 18년 살펴보면 토론 면접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신한은행의 면접에서 토론 면접이 없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신한은행의 토론 면접은 독특한 점이 다른 은행과 달리 토론 면접에 어떤 장치를 해놔요. 그래서 위기 대처 능력과 순발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토론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어떤 식으로 지원자의 위기 대처 능력이랑 순발력을 평가하게 됐었냐면 첫 번째는 다대일로 진행하는 거예요. 다대다로 보통 토론 면접이 진행이 된다면 그걸 다대일로 바꿔서 진행을 한다거나 그럼 한 사람이 계속 여러 사람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나 순발력이 평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다대다 토론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찬성 반대를 토론할 때 가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찬반을 바꾸게 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나는 원래 찬성을 하려고 이렇게 나의 논거들을 준비해 놨었는데 갑자기 반대로 바뀌게 된다면 그때 적응을 못한다면 그만큼 위기대처 능력이나 순발력이 낮게 평가가 되겠죠. 다대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찬반을 바꾸거나 혹은 바꾸지 않는다면 돌발 면접이 토론 면접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 면접을 토론 면접을 진행하는데 그냥 계속 찬반 평이하게 진행을 하다가 잠시만요 하고 면접관이 토론 면접을 멈추고 지금부터 돌발 면접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보통 게스티메이션이나 창의력 면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면접을 토론 면접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오늘 지원자가 면접을 보러 오늘 아침부터 신한은행 연수원까지 오는 동안 사용한 칼로리를 계산하라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카톡 메시지를 보낸 개수를 계산해 보라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신한은행이 하루 동안 그 개인금융 거래량을 계산해 보라거나 이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게스티메이션 혹은 창의력 면접이라고 불리우는 면접류를 집어넣음으로써 또 지원자의 위기 대처 능력이나 순발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자, 2016년, 17년, 18년 마찬가지예요. 토론 면접이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다만 토론 면접 안에서 이렇게 위기 대처 능력과 순발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럼 여러분은 단순히 토론 면접에 대한 내용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스터디를 하신다면 스터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넣으면서 위기 대처 능력과 순발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그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토론 면접을 준비해 보시길 바라고 전반적인 기출 문제나 아니면 그 지금까지 기출됐던 문제나 예상 문제들은 해당 토론 면접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점심을 먹게 되는데요. 점심을 먹으실 때는 다른 은행과 조금 차이가 있게 면접관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면접관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면접관과 간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평가 한 명 한 명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개인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는데 그때 그냥 면접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도 면접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돌발 면접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돌발 면접이든 다대일이든 찬반의 변경이든 혹은 다른 식으로든 위기대처 능력 순발력을 평가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자기소개는 1, 2차 면접 중에 한 번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 면접에서든 2차 면접에서든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소개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오후에는 주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집단적인 함께하는 뭐 이런 퍼즐 맞추기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역량 쪽으로 오후는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